하이 여러분들, 브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연천에 나왔는데요, 맨손으로 물고기를 오늘 잡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채니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거입니다. 보거 씨 오랜만이에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우 채니 형님, 제가 연천 족대왕이니까 다 보여드릴게요. 맨손으로 잡을 수 있다면서요. 아 고기 잘 못 만져. 자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오, 올챙이 많다. 오, 뒷다리도 나왔다 벌써.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올챙이들이 지금 뒷다리랑 앞다리 다 나와서 이제 새끼개구리가 되려고 준비 중이에요. 이렇게 자연 속에 나오면은 예상치 못한 생물들을 보면서 약간 즐기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맨손으로 물고기 잡는 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진짜 족대는 가져왔거든요. 혹시나 쏘가리라든지 아니면 뭐 갈물치, 뭐 붕어, 뭐 색다른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해서요. 아니면 장어라든지. 자 우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깄다 여깄다. 오 동사리 잡을게요. 네 잡아주세요. 잡았다. 오자마자 동사리 키 맨손 고수. 이야 귀엽다. 오자마자 잡아버렸네. 자 여러분들, 근데 동사리가 정말 맛있거든요. 오 근데 물고기 맨손으로 방금 한 마리 잡으니까 좀 자신감이 바로 생겨버렸네. 잡아보실래요? 네, 좀 작긴 한데. 가물치 아니죠? 모래 묻고 있네. 귀여워. 네가 모래 묻으니? 어? 동사리 아니에요? 어? 도망갔어요 근데. 어? 형님 손 넣으실 때. 그죠 형님? 뭔데 이렇게 뒤집혀 있어요 얘는? 아 불거지 수컷. 산란하고 죽었나? 힘 딸려서 죽었나 봐요. 산란하고 죽었나 봐요. 네. 불거지? 아 되게 꺽짓다. 잡기 힘들죠? 아니 족대로는 잡기 쉽지. 근데 꺽지가 엄청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역시 족신. 잡았어요? 100%. 와 완벽한 족대 실력. 한번 꺼내서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 고유종인 꺽지가 나왔습니다. 약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번식기 되면은 점들이 굉장히 호린색이 막 올라오는데 뭐 지역 방언인지 몰라도 막 그 은하수 꺽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네요. 얘는 풀어줄게요. 풀어줄까요? 네 바로 풀어요. 네 꺽지는 보려고 잡은 거라. 여기가 빠가? 아 동작이. 아 동작인가? 빠가, 빠가네 빠가. 작은 빠가다. 눈동작이? 눈동작이 같은데? 종류는 몰라요. 야 바로 인사로 오네. 유튜브 각을 알아 얘가. 손으로 잡으세요? 에이 설마. 오 달인이다. 와 아 방생하는 것까지 깔끔하게. 도망갔어. 뭐 있어요? 꺽지. 꺽지 큰 건 또 색깔이 이쁘죠? 자 족대를 벌리고 어디 있어요? 살살 모아서. 아 거기 있네. 들어갔다. 와 크다 얘는 좀 더. 근데 좀 더 큰데 얘는 작다. 꺽지. 자 아까보다 조금 더 큰 꺽지 나왔는데 얘도 금지체장인 것 같아요. 방생할게요. 금지체장 없는데요? 아 그래? 자 아까보다 조금 더 큰 꺽지 나왔는데 뭐 작아서 방생하도록 할게요. 지금 다시 멘트를 하셨는데 전 그대로 쓸게요. 아이고 들어갔네. 자 방생해줄게요. 그 금지체장도 없고 금어기도 없어서 약간 나름대로 우리끼리 좀 지켜줘야 하는 약간 암묵적인 그런 게 있죠. 에 얘네들 좀 약간 너무 많이 잡거나 막 너무 작은 거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꼭 제가 잡아야 돼 이거. 오 크다 이거 잡아야 돼. 크다 한 중짜 정도 되는데. 잠시만요. 흙탕물 가기 전에 잡아야 돼. 중짜 정도 되는데 맞다. 오 이번엔 성공. 자 이렇게 줍는 거예요. 잡는 게 아니고 주워요. 아 모모 줍죽? 어 줍죽. 야 모래 무지 키. 와우 베리 굿. 청소 물고기. 모모. 오 거. 모모. 우와 진짜 크다. 파동. 잡았다. 모모 줍죽. 둘. 동사리 잡아주세요. 이거 저 한번 잡아봐도 돼요? 네 잡아보셔도 돼요. 이거 진짜 야. 통통하고 맛있는 사이즈거든요. 저 한번 잡아볼게요. 대박이다. 아! 아니 놓친 생각이 놓친 게 아니야. 아 걱정하지 마. 아 진짜 천천히 갔는데. 걱정하지 마. 여기 지금 숨어있어. 전 정확히 왔어요 지금. 잠깐만 여기도 모모 있어가지고 모모 잠깐 잡고 갈게요. 엉덩이. 어? 어 씨! 어디 왔어? 아! 아 나 왜 이렇게 못 잡지?
이끼리 종류인가? 여기 이끼에서 이 두 마리가 지금 뭘 하고 있거든요. 산란 행위를 하는 건지 뭔지 한 7cm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 이 한 쌍인 것 같아요. 아예 건들지 않을게요. 그냥 산란 많이 해라잉. 자, 여러분 여기 있거든요. 여기 참마자로 추정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참마자 맞나? 참마자 맞아. 참마자 맞아요? 근데 너무 도망간다. 아, 참마자 물속에 저렇게 생겼구나. 이거 한번 잡아볼까? 제가 이거 불거지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살아있는 불거지. 빠르다 빠르다. 아 제발 가지마. 잡았어요? 잠깐. 아 지금 껴있어. 어디 갔어요? 잡았어요? 아아아 나 여기 막 여기 막고 갔어. 아 보셨죠? 응. 아 아깝다. 아, 잡은 건데. 아 거의 잡았는데. 아 거의 잡았는데. 어이 새콤 미꾸리다. 와 형님 이거 큰데요?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 손으로? 이거 크다 크다. 이거 100% 새콤 미꾸리. 이거 한번 잡아주시면 안 돼요? 새콤? 여기 사이 들어갔어요. 여기 사이에 있고 지금 여기 사이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미칠 때는 안 돼요. 천천히. 진짜 새콤 미꾸리 완전 커요. 이거 뭐 장어 될 사이즈인데 얘는. 아, 네. 장어 사이즈. 여기다. 크죠. 뭐 내가 잡아야 돼? 아 손으로 할까요 그냥? 이봐. 그쪽으로 가세요. 벽으로. 아 어디였어요? 여기 아래 들어갔어요 지금. 이거 족대 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오세요. 자 이렇게 앉을 때는 족대 오픈. 어떻게 할까? 뭘로 가는지 봐줘. 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차려. 와. 와 야 진짜 크다. 진짜 크죠 얘. 이거 장어 될 사이즈라니까 얘는. 야 좋다. 여기 장어라고 하고 가자. 이거 장 안 돼 안 돼. 키페니꾸리가 보호종이었나? 아 보호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방생해 주시죠. 그렇지. 네. 근데 아깝다. 야 근데 진짜 크다. 장어 같은데. 네, 봤으니까. 가세요. 야 새콤미꾸리 진짜 큰 거 봤어요. 걔네들이 한국 고유종인데 걔네들도 6월 정도에 이제 산란 시즌이라고 합니다. 아까 큰 거 봐서는. 왜요? 뭐 있어요? 장어요? 뭐. 아. 과연? 이게 얘는 파고 들어가가지고 아 은신해버리는구만. 여기 몸 보이시죠? 여기 몸. 오 오케이. 코코코코코. 오케이. 아 이거 돌로 들어갔어. 아 이거 어떡하냐? 천천히.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사이로. 여기 있다. 이 보이시죠? 여기. 거기 보여? 여기서 보여. 나온다. 아 대단해. 여기. 네네네. 이거 눌러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잡았다. 우와. 사이즈 큽니다. 와 고수네. 여기다 이거 잡아볼게요. 피레미 힘들잖아요. 피레미 자고 있으니까. 과연? 아씨 한 발짝 늦었어. 가짜 포인트로 가자. 네. 아 이 가짜 포인트였어요? 투투리얼. 여러분 투투리얼 지금 1시간 했어요. 이제 갈게요 이제 진짜 포인트. 자 여러분 새로운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콤미꾸리 커요? 아 이쁘다. 차라. 네? 차라. 아니에요? 오 잘하네. 맞습니다. 차라가 차요. 오 진짜 잘하다. 만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이뻐질라고. 아 이뻐해주면. 등에 이끼 제거 좀 해주세요. 예? 등에 이끼 제거. 아이고 귀여워. 배 한번 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손 올리면 잘려요. 아 토종이네. 그 토종이라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자라바위야. 여기 자라바위예요? 여기서 얘네 엄마 타고 들어간다. 아, 귀여워. 귀여워. 타고 들어간다. 근데 자라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살 수 있대요. 아 진짜요? 네. 그 얘 지금 들어간다. 머리 박으면 자기 안 보이는 줄 아나 보다. 아 얘네 깊숙이 들어가. 그리고 아 여기까지 더 들어가요? 네, 끝까지 보면은 아예 안 보여. 그리고 얘네가 다 파고 들어가서 얼굴만 쏙 빼먹고 있다가 사냥하고 그러거든요. 은신술. 은신. 진짜 돌 같네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돌 같다. 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 자라 나왔는데 자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토종 거북이가 딱 한 종류 더 있거든요. 바로 남생인데 천연기념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류 빼고는 다 외래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붉은 거북이, 뭐 리버쿠터, 뭐 늑대 거북이 이런 친구들은 자연에 있으면은 다 외래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오 크다. 과연? 아, 놓쳤어요. 진짜 생각보다 수심이 깊었어요.
자, 여기 꺽지 보이시죠? 돌 틈에 굉장히 숨어 있는데. 굉장히 숨어 있어요? 네, 굉장히 숨어 있어요. 푸른이 한번 잡아보세요. 아, 새끼네? 네, 새끼 귀엽죠? 이 꺽지 맞죠? 네. 하나, 둘, 셋! 아! 아, 따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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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워. 쉽지가 않아. 꺽지는 가시가 있어서 따갑네. 미육이 어딨어요? 이거 미육이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맞아요? 꺽지 잡았는데요. 형님, 이거 미육이 아니에요? 아, 귀엽다. 꺽지 잡았는데요. 오, 진짜요? 네. 제 100원 드릴게요. 아, 100원 주세요. 이렇게 놓으면 바로 도망갈 것 같은데요? 아! 아! 거봐요. 아, 찔렸어, 찔렸어. 거봐요. 자, 지금 야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맨손으로 잡는 게 참 힘들면서도 재밌네요. 아, 그게 힘들다는 게 잡기가 힘들다는 거지, 이게 몸이 힘든 건 아니에요. 커요?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에? 야, 진짜 모여있네? 여기 보이시죠? 하나, 둘. 모래 파고 들어가잖아. 네. 어디 있어요? 봤어? 봐봐,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 꼬리야. 문이, 문이. 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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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자, 한 마리. 같이. 자, 우선 한 마리.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간 또 있어, 또 있어. 두 마리인가 더 있어. 더 봤어요. 돌 밑으로도 한 마리 들어간 거 같은데.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찾기가 힘들다. 이야. 야, 이게 무슨 잠자리지? 산잠자리인가? 야, 지금 딱 탈피해서 돌 위에 있는데 저 자칫하다가는 이런 물고기들한테 점프해가지고 잡아먹힐 수도 있는데 여기서 위험하게 했네. 키는 요만하네요. 완전 묻히면 안 되지. 그쵸? 야, 이만은 해야 모래무제예요. 진짜 크다. 제대로다. 이야. 팔팔한 거 봐. 자, 저는 이거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졌다! 아, 뭐지? 피레미인가? 가. 왜요? 뭐 있어요? 오, 와, 크다. 저 잡아봐도 돼요? 응, 잡아봐. 이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넣어놓을게요. 네, 커요. 와. 어디요? 야, 이거. 야, 이거는 동안에는 기다. 야, 이거 어떻게 봤어요?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아, 여기 있네. 와,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진짜? 에스. 자, 모모 바로. 여기 손 들어갈 것 같아. 기가, 기가, 기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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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야, 너 하지 마. 야, 야, 야. 히트 TV는 심의를 준수합니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두 분. 일단 그런 생각도 아닌데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숨은 그림 찾기. 진짜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있는데요? 와, 있네. 저기 있네. 이거는 진짜 잡기 힘들겠다. 근데 이거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야, 대단하시다. 이거 진짜 맨손으로 잡기 달인이에요. 달인 이 정도면. 아, 도망갔나 보다. 아, 금방 달인이라고 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오, 나왔다. 달인. 어, 이제 달인 인정. 야, 또 심장 커. 어, 야, 오른 썼어. 기렸다. 자, 킵. 어, 오늘 몸이 잘 나오고 너무 좋아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진짜 많이 잡은 것 같은데. 한 15마리 잡지 않을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라. 대박이다. 와. 많이 잡았네. 진짜 기가 막히다. 어, 방생하면 안 돼요. 우와. 그지? 야. 야, 제대로인데요, 제대로. 동산인 풀어줄까요? 작은데? 아, 동산이는 아, 방생해주죠. 예, 사리사리 가. 얘도 동사리. 아, 동사리 다음에 먹을게요. 버려 버려. 동사리. 동사리 또 있죠. 고기 한 마리 있다. 자, 숨은 동사리 찾기. 어우, 스파이스. 크다 얘는. 가라 얘들아. 자, 동사리 세 마리 마주 방생했고요. 나머지 다 모래무지인데. 얘 좀 작으니까 방생. 네, 작은 건 방생해 주세요. 와, 얘 진짜 크다. 얘. 와, 돼지 돼지. 야, 얘 진짜 크네. 미쳤다 얘. 야. 제대로네요, 제대로. 야, 이거 살이 엄청날 거야. 진짜 맛있다. 작은 애들은 다 방생해 주고. 이 정도면은 다 먹을만하네. 네. 네, 다 킵 사이즈예요, 무조건. 네, 이 정도면은 다 크네. 가져서 맛있게 먹어야겠다. 잘 먹겠습니다, 형님. 맛있게 드세요. 아, 너무 저는 좋아요. 저는 안 먹어요. 우리는 먹지 말자. 야,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맨손으로 모래무지를 한번 잡아봤는데 얘네는 자연 속에서 이제 모래를 입으로 걸르면서 이제 유기물 걸러서 먹는 그런 물고기라고 합니다. 와, 야, 오늘 재밌었습니다. 자, 무튼 오늘 굉장히 재밌게 우리 오늘 고거씨랑 우리 찬이 형님이랑 같이 계곡에서 모래무지랑 뭐 다양한 소중 생물들 한번 발견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